이곳은 20년 전에 폐교된 학교 운동장입니다. 교문만 덩그러니 남은 채 거대한 논으로 둔갑했는데요. 졸업생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된 일인지 공국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지난 2004년 폐교한 초등학교입니다. 건물은 다 헐린 채 교문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. 그런데 아이들이 뛰어놀던 운동장 자리에 푸른 벼가 자라고 있습니다. 학교 부지 절반 이상이 논으로 변한 겁니다. 과거 운동장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입니다. 지난 5월 한 농민이 귀농귀촌 체험장 등을 운영하겠다며 3년간 부지 임대 계약을 맺은 게 발단이 됐습니다. 그런데 약속과 달리 이곳을 개간해 논으로 바꿔버린 겁니다. 이제 3년 계약을 했으니까 3년 동안에 어떻게서라도 소득을 내서 부대비용이라도 빚을 안 내야겠다. 자신이 다녔던 학교가 졸지의 논으로 바뀌자 졸업생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너무 아파. 많이 아파. 1년에 한 번씩 추석 때 되면 선배들 내려가고 공청하고 하고 그랬거든요.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교육당국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. 학교 부지 사용 계약은 이미 해제됐는데요. 하지만 농작물은 소유권이 남아있어 손을 댈 수 없습니다. 부당하게 심은 농작물일지라도 경작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. 수확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실 거예요? 그 부분은 이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원상복구까지만 해놓은 상태라. 전남교육청은 임대한 폐교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각 지방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.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.